내가 너 왜 여기에 데려왔는지 궁금하지? 나 있잖아. 저렇게 웃고 있는 새끼들 보면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어. 그래도 된다 그랬어.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희덕거린다고. 저기 저 빨간 등상복 입은 아저씨. 저 아저씨는 정년퇴임한 교장 선생님.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자기 와이프하고 해외여행 간다고 엄청 들떠있더라고. 그리고 그 옆에 아저씨는 실직 잘해. 저 나이에 재취업하기 힘들지. 그래도 끊임없이 꾸준히 열심히 원서를 내고 있어. 저 커플은 이번엔 남자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을 할 건가 봐. 좋을 때지.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거. 평생 남한테 피 한 번 안 주고 산 사람들 지금부터 네가 저 사람도 확 밀어버리고 그냥 벼랑으로 툭 떨어지는 거야. 왜? 뭐 할 말 있어? 어? 미친 새끼야. 이런다고 세상이 네 마음대로 흘러갈 것 같아. 진짜 말 맞네 진짜. 야, 네 몸도 못 지키는 주제에 누굴 돕겠다고 나대, 어? 찌질한 새끼야. 세상에서 받은 분노 이딴 식으로 푼다고 세상이 너처럼 더러워질 거라고 착각하냐? 아니야. 난 여기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경찰이 널 막을 거고 넌 여전히 냄새나는 쓰레기로 살 거야 이 새끼야. 닥쳐 이 새끼야! 아, 맞다, 씨. 깜빡할 뻔했네. 잠깐만 기다려. 귀를 갖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. 핸들 튼 것 같아. 저 새끼 핸들 튼 것 같아. 뭐?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 새끼야. 아, 시간 없어. 야! 차가 오고 있어. 지금 당장 차 벼랑으로 밀어. 어떤 흔적도 남겨서 곤란해. 알았지?